서남 집단에너지 시설, 이른바 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두고 사업자인 서울에너지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어렵게 토론의 장이 마련됐는데 서로의 일방적인 주장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등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7일 마곡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김충곤 의원의 제안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충곤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되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기탄 없이 듣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문제와 의견들이 보다 폭넓은 이해를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하게 기대해 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 시설은 285MW급 열병합 발전소와 열 전용 보일러 두 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1단계로 열 전용 보일러 한 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시는 공급권역을 강서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곡 열병합 발전소 발전설 비용량을 50MW에서 285MW로 확대하는 한편 부지를 수해 지역에서 외곽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 말씀은 좋은데요. 여기 주민들은 다 지역 난방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개별 난방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열병합을 지역 난방 쓰는 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쟁점 중 하나는 열수요 전망이었습니다. 열을 공급하기 위해선 발전소가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열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의겸 인천대 교수는 자료를 통해 마곡 방화지역 열 수요가 2018년 시간당 253기가 칼로리에 불과했지만 2031년이면 475기가 칼로리로 1.9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국가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나온 전망치입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어필했습니다. 부천과 평천에 있는 GS파워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 허가를 받을 때 당초 한 3만 세대, 4만 세대를 허가를 받았어요. 지금 얼마냐? 12만 세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인근 지역에서 지역 난방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열 전용 보일러로 하게 되면 수지타산에서 상당히 애로성이 많아요. 열 전용 보일러 PLB를만 설치하게 되면 차라리 개별 난방을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에너지 전문가로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열 전용 보일러만 가동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거기에 운영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따질 때 그렇기 때문에 PLB만을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는 경제성 자체가 점차 감소해져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예. 인천 지역에서 열을 생산해가지고 경기도 서울에다 지금 상당히 많이 주고 있어요.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시에서 열을 생산해서 서울과 경기도에 주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름대로인가 그거는 지자체 간에 서로... 반면 유동건 비대위 위원은 서울시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인용해 서울에너지공사가 GS파워와 열연계를 통해 강서구 7만 5천 세대의 지역 난방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수치는 마곡지구 열 공급 세대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책이 폐지된 만큼 발전소 건설도 원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 영향 교과서입니다. 2020년에 저 끝에 보면 7만 5천 세대 열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의 사업 배경을 보겠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보면 사업 배경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확인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기대 효과도 보면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너지공사가 창립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의 사업 배경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이 사업 배경,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진 당위성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 내용은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너지공사 박기철 건설처장은 강서 지역의 경우 열수요 대비 에너지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방화 마곡 6만 7천 세대가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고 방화 재정비 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한편 연구단지 등 대규모 열수요처 급증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를 반드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에너지공사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지역 난방 열수요 대비 에너지 자립도가 현재 낮은 현재 마곡에서 운영 중인 열전용 보일러 소위 PLB죠. 68기가카로리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건 강서구에 필요한 열량의 약 26%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1년 기준으로 하면 최대 열부와 대비 191기가카로리가 소중한 상태고 현재 마곡에서는 자체 연구설비보다 열전용 보일러가 한 대가 공급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부 공급에 의존합니다. 이거는 2022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31년까지 열 예상 열수요와 공급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집단 에너지 사업 계획 작성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마곡지구 도시개발 계획 용적률을 감안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보다 많은 지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연공급 부분입니다. 현재도 약 158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거는 GS 파워에서 열을 130을 풀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이제 마곡에서 목동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건설이 진행이 된다면 결전용 보일러 한 대를 긴급하기 때문에 24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25년 12월까지 열병합 발주소 한 개를 준공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남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52 기가 칼로리가 남게 되지만 31년 되면은 포화연금도 더 이상 열수요가 발생하지 않죠. 이때는 25 기가 칼로리가 남게 됩니다. 이 25 기가 칼로리는 목동에 주는 게 아니고 설비 예비율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제 설비라는 거는 돌리다 보면은 고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죠. 이럴 때 대비해서 예비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서울시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도 마곡지구와 업무시설의 방화지구까지 공급 규모가 커져 오해가 커진 부분이 있고 2030년이면 GS파워와 계약이 끝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당초에 마곡지구 공급만으로 계획됐던 것을 방화지구하고 다양 CJ 부지까지 좀 공급을 확대했으면 한다라는 구청의 요청과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위치도 바뀌고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이 왜 주소지 아까 타당성 검토의 주소지도 그러고 어떤 오류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사실이 전달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오해가 계속 퍼지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좀 공유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만이 아니라 마곡지구에 이제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CJ 가양부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업무시설은 일반 세대보다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세대, 업무시설 한 개소 같은 경우에 약 일반 가정 120세대 정도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시설이 한 400여 개 이상이 들어올 거고 아직도 입주 안 된 가구가 한 7천여 가구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수요가 아직도 남아서 장래를 생각할 때는 이제 공급자 입장,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시장님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GS 수혈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기가칼로리 밖에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2030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가지를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이제 어떤 용량의 좀 확충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이 맞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성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유동건 위원은 현재 강서 지역 대기질이 국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라면서 발전소가 건설되면 대기질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스발전소는 가동 초기와 함께 켜고 끄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많은 오염물질과 유독가스가 배출되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저기 나오는 하얀 연기가 수증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는 아닙니다.
내연의 두 성분은 질소 산화물이고 저 성분은 폐질환, 호흡 장애를 유발하고 미세먼지의 유발 물질입니다. 광인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보면 20년도에는 222톤, 21년도에는 169톤이 나옵니다. 서울시 전체 소각장,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보다 더 많은 양이 광인이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곡 열병합 발전소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보면 11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소각장의 75% 수준이 마곡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가 불완전 연소밖에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LNG 발전소는 연료비가 비쌉니다. 원자력이 17배가 비싸고 석탄보다 2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 수요가 많은 낮 시간에 켜고 저녁에 끄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껐다 껐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물질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LNG 발전소의 가동 중지율은 43%입니다. 다른 발전소의 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발전소의 2배 이상 껐다 켰다를 많이 합니다. 박기철 처장은 유동건 위원회 지적에 개별 난방으로 전환된다면 질소 산화물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소는 환경 설비를 거쳐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난방하지 않으면 개별 난방 시설이 필요하죠. 개별 난방 시설은 오염 저감 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건설하면 법적으로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물론 주변 지역에서는 불편하시고 하시겠지만 서울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박기철 처장은 잦은 기동과 정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마곡 열병합 발전소는 열수요가 발생하면 우선 가동되는 전원이고 가스발전소처럼 전력거래소로부터 급전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잦은 기동과 정지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LNG 발전소가 기동정지가 잦다고 하는데 열병합 발전소는 기동정지가 잦지 않습니다. 거의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 전용 발전소는 고가의 에너지를 떼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에서 급전 수위가 하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가 석탄을 해가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감당을 못하는 부분만 복합화력 발전소가 감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력 수요가 떨어지는 밤에는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됩니다. 왜? 발전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저희 열병합 발전소는 전력 전용이 아니고 열 공급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 돌아갑니다. 이거는 전력 거래소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정지를 하는데 지금은 연구단지에 있는 대형 빌딩들이 하절기에도 흡수식 냉동기라는 걸 사용해서 냉방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급하는 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시사설 보장 없이 정비하는 기간 외에는 거의 돌아가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기동정지에 대한 오염물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쟁점은 소통 부재였습니다. 김성현 비대위 위원은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열을 공급받게 되는 수해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거 대화했습니까? 우리 주민들 찾아와서 설명한 적이 있냐고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안 하냐? 우리가 알면 큰일 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 오래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주민협의를 만듭니다. 주민협의, 주민소통단.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주민협의예요. 근데 그 주민은 우리 인근 주민이나 우리 주민은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과연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많냐? 이름이 누구냐? 성별이 어떻게 우선되냐? 이 사람들이 금과 옥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예요. 무조건 개인정보법 2조. 그래서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이 주민협의라고 하는 게요. 자기들의 그 발전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편향된 조직들이에요. 맞아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주민협의를 11차례 했다, 12차례 했다, 회로를 한 경우, 회로도 공개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조 때문에. 무슨 해를 했느냐? 아니,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생명과 관계되고 건강에 관계되는 일을 해용을 공개해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임미경 과장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 간의 갈등이 큰데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강서구 안에 공급받는 부분이 있고
개발로 다니신 부분들하고의 같은 강서구 아닌데 이런 충분한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안타깝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현직 서울시장이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박원순 전 시장이 마곡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만큼 오세훈 시장이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임미경 과장은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사업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 결재를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체는 마곡지구의 어떤 선진적인 신도시 모형 시장이 계실 때 계획이 수립돼서 마곡 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셨고 그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예. 오세훈 시장님께서 마곡 지역의 집단에너지 사업 시작하는 네. 방침을 최초에 결재해 주셨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구독하시면 에너지 뉴스를 놓치지 않고 만나볼 수 있습니다.